지난 6월 일본에서 온 특별한 손님들이 대구를 방문했다. 일본 한식당 처가방 대표인 그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 대구를 찾은 일본인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다. 내 나라의 내 모든 것을 지켜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내 고향 대구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대구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강한 것이 무언가 생각을 했을 때 내 나라의 내 음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마음을 동감시켜줄 수 있는 정성이 들었는 음식이라고. 저 사람 음식은 짠데 왜 맛있노? 일본 전역에 28개의 한식당을 운영하는 그는 한식의 세계화를 말할 때 빠지지 않는 성공 스토리의 주역이기도 하다. 한국의 외교관으로서의 한국 음식 문화, 한국 문화, 김치 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엄청나게 크게 하신 것 같습니다. 김치로 일본을 제패한 오영석. 오늘 그를 만나본다. 일본 최대 번화가 신주쿠. 장모가 사위를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음식을 만든다는 처가방. 벽실 내 장식도 우리 전통 문화를 소개하는 그림들로 채워져 있다. 처가방의 주 메뉴는 바로 한식. 한국인의 밥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음식들로 맵지만 입맛 당기는 김치는 이곳의 인기 메뉴자, 우리의 입맛을 알리는 핵심이다. 고객의 눈높이에서 맛과 서비스를 꼼꼼히 체크하는 오영석 대표. 우리의 잔치집처럼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매장의 분위기. 독특한 분위기의 처가방에는 늘 손님이 끊이질 않는다. 처음 들어오기는 저기 보면 신발 벗고 들어오기가 참 불편해 보입니다. 그런데 신발 벗고 들어와서는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내 집에 와서 내 안방에서 먹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고객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한국에 텐마루를 갖고 왔어. 텐마루에 앉아서 먹는 것 같은 느낌으로 해봐요. 도쿄 중심부에 위치한 일본 최초의 김치 박물관. 10평 남짓의 작은 공간이지만 한국의 전통과 우리 김치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한 곳이다. 어졌어. 출근과 동시에 곧바로 회의 준비가 이어지고 직원 회의에서 오영석 대표가 가장 강조하는 건 고객 서비스다. 그런데 푸드 코디네이터도 이 빠져쓰게 들어왔기다가라 푸드 코디네이터가 대대적이니 주문도로도기도 마다 모여도츠 고객사님 다이스테르 모노니 다이스테르 세티메이가스르. 친절과 서비스를 몸소 실천하는 처가방. 회의의 마무리는 부족한 부분을 체크해가며 보완한다. 아리가도 고자이마시타. 다행 오마타시마시타. 아리가도 고자이마시타.
경쟁이 치열한 일본 외식업 시장 속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건 바로 서비스의 중요성. 그것은 처가방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이기도 하다. 호스피탈리티는自分が自分の大事なお客さんを自분の家に招き入れてホームパーティーでもするような感覚で接してくださいという話をしましたように。 친절을 바탕으로 확실한 자기만의 차별화된 요소는 처가방만의 경쟁력이라고 오영석 대표는 믿는다. 본점 3층의 처가방 사무실. 일본 전역 600명 사원을 거느린 처가방의 사령탑 역할을 하는 곳이다. 연간 20억 이상의 식자재를 구입하는 이곳에서 그가 특히 놓치지 않는 부분은 우리 김치 고유의 맛을 살리기 위한 식자재 구입이다. 경상도 김치 고유의 맛을 살리기 위해 그는 고추마저 산 좋고 공기 좋은 이곳에서 구입을 한다. 여름 햇살에 잘 익은 고추를 수매하기 위해 오늘도 그는 이곳을 찾았다. 평소 김치는 손맛이라고 여기던 그는 이렇게 고추를 직접 손으로 따는 순간마저 행복이다. 조금 뒤로. 아이고야. 색깔이 골고루 익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체가 지금 보면 매끄러운 게 이렇게 잘 생겼는 게 이런 게 매끄럽습니다. 이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 갖고 일본에서 또 만들 때는 그 만드는 힘이 나죠. 의성이나 청성은 어릴 때부터 내 고향 아버님이 있었던 고향이고 또 내 고향의 어떤 그런 어머니 고향이고 하니까 여기 오면 마음이 훈훈합니다. 청송에서 생산되는 고추 대부분이 거쳐가는 이곳. 색깔 좋지요. 색이 좋지요. 색깔 좋네. 하루에 생산되는 고추 3톤의 절반 이상을 수입하는 오영석 대표는 이곳의 최대 고객이다. 저도 보니까 고추를 그리 많이 안 빼고 적당하게 고추씨가 들어가 있네요. 고추씨가 들어가야 그 맛이 더 나았습니다. 좀 더 한국적인 김치를 만들기 위해 그가 다음으로 찾은 곳. 이곳은 그가 태어나 자란 곳이기도 하다. 아이고, 여기를 뵙겠습니다. 예. 고추와 함께 우리 김치에 빠져선 안 되는 중요한 마늘. 그가 바로 의성을 찾은 이유다. 근데 그래 맵지 않네. 안 맵지. 야, 안 맵지. 그래 여기 당한 때문에 안 맵지. 요거는 요만한 깔려야. 그럼 저 마늘도 이제 앞으로 그거 해가지고 우리가 마늘을 좀 많이 쓰더라고요. 마늘 고추보다. 많이 쓰지. 고추보다 마늘이 더 많이 쓰더라고. 한국에서 수입한 전라도 곰소 소금을 실은 컨테이너가 들어왔다. 지금 현재 이거 우선 손 좀 떠. 평소 배추의 소금 절임이 김치 맛을 좌지우지한다는 그의 신념은 소금 관리에 정성을 쏟게 한다. 소금은 일부러 감수가 빠지면 빠질수록 좋은 걸 하기 위해서 일부러 갖다 놓는 거지 뭐 왜 재고를 내가 재고를 줄이려고 하는데 소금은 재고가 아니고 이게 지금 제일 맛있게 만드는 김치의 비결인 거니까 이쪽 거를 이쪽으로 옮기고 이걸 저쪽으로 옮겨가지고 간수를 시키려고 하는데 왜 그래 안 하노? 그가 다음으로 향한 곳은 일본 최대의 식재료 도매시장. 전국 각지에서 들어온 채소들은
경매를 통해 주로 도쿄에 있는 식품업체와 소매점에 공급된다. 거래처를 찾은 오영석 대표. 유난히 길었던 지난 가뭄 탓에 좋은 배추를 고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 날씨가 더워가지고 속이 차지를 않는다. 또 저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으니까 굉장히 올려놓는 배추가 애를 먹겠네요. 뭣도 의자가 5kg 나니까 하나가 더. 고구마 지어야 그러네. 나가나가 아담아가 이니까 잘했어요. 식자재 수입만 연간 20억 원 이상. 이게 지금 청송에서 가온 고춧가루, 전부 다 고춧가루입니다. 그가 수시로 드나드는 곳 중 하나. 되나? 안 되면 예를 들어 갈게. 공장을 세운 지도 어느덧 6년이 지났다. 하루 생산하는 김치 양만 해도 1톤. 재료 준비부터 배합까지 모두 예전 우리 어머니들처럼 손으로 한다. 최종 책임자인 오영석 대표가 꼭 맛을 봐야 합격이라는데. 아, 맛있다. 우리는 지금 새우젓하고 젓갈하고 새우젓 넣었는데 거기 서울하고 대구하고 짬뽕이었는 거 알겠습니까? 거기 아무나 흉내를 못 내지. 한국의 고추와 마늘을 사용한 김치만을 고집하는 오영석 대표. 그 하면서도 조금 시다짐을 주는 거야. 왜?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공기가 많이 들어가지 마라 하는 뜻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 놈을 갖다 딱 얻는 거야. 이게 김치 양념이야. 고향의 고추와 마늘로 만든 경상도 고유의 뚝심 있는 김치. 이것이 바로 일본 전역에 그의 맛이 통한 이유다. 14년 전 김치 사업에 뛰어든 오영석 대표. 이곳에서 그는 처음 김치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당시는 김치가 아닌 김우치가 세계에 보급되던 때. 그의 첫 김치 사업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그 당시에 93년도에는 김치 먹는 법을 잘 몰랐어요. 김치 먹는다 하는 것보다 마늘 먹는 것을 잘 몰라가지고 김치가 만두에 배인다고 옆에 오지 말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가 김치를 처음 판매하기 시작한 이곳은 공교롭게도 일본에 온 지 4년 만에 처음으로 취직한 곳이다. 8년 동안 부인복 매장에서 근무했던 경험들은 지금의 처가방을 만드는 데 결정적인 힘이 됐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알던 것을 해야 되는데 부인복하다 김치 하니까 조금 굉장히 생소한 감은 있었지만은 그래도 내가 40년간 먹어왔었던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 음식을 전한다는 것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5년 전 오영석은 게이오 백화점에 취직한 최초의 한국인이었다. 현재는 게이오 백화점 회장이지만 당시에 그를 기억하던 옛 동료를 오랜만에 만났다. 그가 판매するに 이르렀던 계기っていうのは 게이오 백화점의 부진복에 그가 근무している 時に 그의 家に 사인이 招かれたんですね. 그의 子供の 誕生日会の 時に. で, そこで 奥様が 作られた 김치를 振る舞ってもらった. で, それが 대단히 美味しくて みんな感激したんですね。日本でキムチをそういう食べるという習慣がその当時はなかったっていうんですかね。で、そういう意味では
日本人の口にすごくあって、これはいけ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ことを話が出ました。盛り上がって。서른이 넘는 나이에 무일푼으로 일본에 유학 온 그는 김치로 새로운 인생을 맞게 됐다. 그리고 일본 전역에 28개의 한식당과 식품점을 거느린 김치 CEO가 됐다. 시즈오카 출장길에 나선 오영석 부부. 아내는 사업의 가장 중요한 동반자이자 어디든 함께하는 든든한 파트너다. 마중 나온 거래처 직원들과 함께 오영석 부부가 향한 곳. 처가방은 연매출 500억 원의 탄탄한 기업. 그러나 일본의 오랜 경기 불황으로 생각보다 매출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他の全体の店も今前年と比べて60とか70とかそれですかね。今のその出してる料料理だとか、出す時のサービスだとかっていうもの全体がその金額に見合うようにお客さんに見えてますかねと。 자리를 잡는가 싶으면 순식간에 위기가 찾아오는 게 사업. 그가 바로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는 이유다. 그 시조가 오픈했는 게 이제 2주년 되는데 생각보다 매상이 참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매상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고 이야기하고 있고. 회의를 끝낸 후 곧바로 매장으로 향한 오영석 대표. 자주 찾아오지 못하는 지점인 만큼 꼼꼼하게, 철저하게 매장 점검을 시작한다. 진열대의 위치며 고객의 동선까지 손수 오영석 대표의 손길을 거친다. 철저하게 손님의 요구와 필요를 살피는 오영석 대표. 바닥부터 쌓아올린 노력이 있기에 일본 전역의 한식당도 가능한 것이다. 초창기 사업이 자리 잡을 때 함께 고생했던 옛 직원을 만났다.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어 자주 볼 수 없지만 이렇게라도 만나 회포를 나눈다. 아니 내가 속도 올라가서 봤는데 내가 보고 싶어갖고 가 미쳐버렸는데 이 저 일 때문에 내가 못 갔어. 그게 내가 스트레스가 사모님 사장님 보면 싹 풀려버린 거예요. 아이고 복내야. 처가방 식구들은 단순한 사장과 직원과의 관계가 아니다. 헤어지면 보고 싶고 떠날 땐 조금이라도 나눠주고 싶은 그런 관계다. 나고야 명품 거리에 위치한 14호점. 오영석 대표가 특히 신경 쓰는 곳이다. 사업을 확장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맛의 일관성. 매장마다 맛이 다르면 신뢰를 잃기 쉽기 때문에 그가 특히 신경 쓰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 정도 돼야 그 정도. 꼭 음식은 8부나 그 정도 해야. 7부 가면 안 되는 거 8부. 나고야는 간이 좀 시지 아니? 동경보다는 좀 신맛이 좀 시지만. 그런 어떤 지역적인 맛을 차별이 되는 지역적인 차별을 봐가면서 맛을 봐야 돼요.
일본 전역을 무대로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오영석 대표. 그가 최근 승부수를 던진 곳은 일본의 랜드마크로 최근에 문을 연 세계 최고의 도쿄 스카이트리다. 올 3월에 문을 연 이 매장은 300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이곳에 입점했다. 역시 이곳에서도 그가 먼저 주목한 건 고객의 반응이다. 김치가 어이시더라고요. 김치가 어이시거든요. 그래서 김치가 어이시더라고요. 북한의 김치도 지갑되는 시오가 한국어로 우민이 전면 처음으로. 최상의 서비스와 최고의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오늘도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는다. 대중대중 하지 말고 그때그때마다 맛을 봐고 봐가면서 해야 될 거 아니야. 음식도 문화라고 생각하는 오영석 대표. 그래서 우리 문화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는 맛 못지않게 색깔도 중요하게 여긴다. 그리고 이것도 음식이라는 건 우선 눈으로 보고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건강에 좋습니다 하고 드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요. 돈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본능의 달리입니다. 긴장에 지친 하루를 보내며 고생하는 처가방 식구들. 그들을 위해 오영석 대표는 매달 한 번씩 갖는 위로의 생일 파티도 잊지 않는다. 직원들이 일본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작은 일까지 직접 챙기는 오영석 대표. 자신이 생계를 위해 식당 일을 시작했던 것처럼 직원들이 갖는 남모를 사연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 직원의 마음을 얻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오영석 대표의 생각이다. 주방 속에서 참 여러분들 보면 참 그 속에서 가가지고 하루 종일 계신다 하는 것 자체에서도 나는 고맙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처가방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 끝에 최근 문을 연 28호점. 오늘 여기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바로 하토야마 유키오 전임 일본 총리다. 그만큼 그의 가게가 일본에서도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다는 반증이다. 한식에 깊은 애착을 갖고 있는 그가 오늘 이 유쾌한 자리에 선택한 술은 바로 막걸리. 한국에서 서민의 술인 막걸리를 일본 전임 총리가 좋아할 만큼 이제 우리의 음식은 일본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아, 김치도 좋아해요. 김치와 ね、後で多分うちの妻から持って細かい話があったと思うんですけど、それぞれの家庭によってお店によってキムチ違いますよね。その違いを楽しむのも非常に素晴らしいですよね。みんなのある意味でその家の特徴が出てますし、しかもそれとキムチを食べながらマッコリで乾杯するって最高じゃないですか。 이렇게 한식으로 완전히 자리 잡은 오영석 대표는 도쿄에서도 가장 땅값이 비싸다는 이곳에 예전보다도 더 어엿한 김치박물관을 새로 열었다. 일본 정재계 유명 인사들과 함께한 개관식은 이제 일본 내에서 제대로 김치를 알리게 된 계기가 될 것이다. 이곳은 지역에 따라 맛의 차이를 보여주는 우리 김치의 다양성을 잘 알리고 있다. 배추를 삭히지 않고 절이기만 한 김우치가 아닌 제대로 된 김치를 바로 알리게 된 것이다. 이러한 김치 박물관에 특별히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이 있다. 바로 일본 천황에게 헌상된 처가방표 김치가 바로 그것.
그의 김치를 통한 문화의 교류가 일본에서 절정에 도달한 것이다. 한국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오는 지역에 우리 김치를 올바르게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곳에 하나 더 오픈했습니다.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그는 이제 한국에서 일식을 통해 역으로 진출했다. 아버지의 고향과 어머니의 고향에서 주운 돌들로 두 분의 혼이 깃든 조국에서 그는 새롭게 출발한 것이다. 이런 사고의 전환은 그만이 할 수 있는 역발상이었다. 일본 전통 요리의 진수를 보여줌으로써 음식 문화 교류를 통한 한국과 일본 양국의 상호 이해를 높이는 것이 그의 포부다. 그리고 이제는 서울 지점의 성공을 발판으로 고향 대구에서도 새롭게 진출을 논의하고 있다. 대구분들이 이상하게 좀 회를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육류를 조금 더 선호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메뉴에다가 스시만 하는 게 아니라 일본 요리라고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스키야키잖아요. 위생이라든지 청결에 관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드디어 고향에도 그의 가게를 냈다. 고향을 떠나온 지도 30년. 그가 다시 고향을 찾은 것이다. 일본에 있으면서 언젠가는 고향에 금이 환향하고 싶었던 오영석 대표. 그가 꿈을 이룬 것이다. 내 대구 음식은 짜고 매운 건데 지금은 짜고 매운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대구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도 심심한 맛, 이 짜고 매운 것에서 탈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그 짠 음식보다는 염도가 적은 음식을 제공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도쿄 사회과보고 했었던 일이고. 오늘은 특별한 이벤트가 열리는 날. 일본 현지 요리사가 직접 참치 한 마리를 통째로 해치하는 시연을 통해 일본 요리의 진수를 보여주는 자리다. 멀고 먼 길을 돌아 이제 고향에 새로운 나래를 편 것이다. 대구 과수원 집에서 6남매 중 넷째로 태어난 오영석 대표. 일본 열도에서 동분서주하던 그가 이곳을 찾았다. 바로 조카의 결혼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만사를 제쳐두고 달려오는 그에게 가족이란 삶의 구심점이자 희망이다. 이런 그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준 분은 바로 부모님이다. 대구에 오면 오영석 대표가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 과수원집 아들로 유복하게 자란 오영석 대표. 철없던 지난날을 생각하면 늘 부모님께 죄송스런 생각뿐이다. 네가 지팡이가 새 지팡이가 딸도록 전국을 돌아다니기도 내 같은 부모가 없을 거라고 그럴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때는 잘 몰랐지 뭐. 대구 신천동.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6남매. 딸을 내리 셋 낳은 뒤 부모님에게 오영석 대표는 늘 귀한 장남이었다. 나는 동생이라서 항상 이래. 보면 딸은 아예 제외고 요 알을 의아놓고 밥을 한 그릇 딱 뜨는데 한 주먹 뜨고 그 다음에는 계란을 딱 깨가지고 놓고 또 밥 하나 놓고 혀가 따뜻해지면 비벼가지고 오빠 맞아. 절대 우리는 춤만 흥기고. 철없던 유년 시절이었지만 가족과 함께했던 기억들은 그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고 초심을 잃지 않고 언제나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주었다.
오영석 대표의 고향은 대구 동촌. 누나가 셋이어서 어릴 때부터 패션에 관심이 많았다. 고등학교 수학여행 때도 검은 교복 바지 대신 하얀 바지를 입고 갔던 오영석 대표. 하지만 성적은 늘 하위권이었다. 모교의 교훈만큼이나 오늘날 성공한 그는 1등보다도 꼴찌에 더 애착이 간다. 그래서 매년 모교의 특별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성적은 하위권이었지만 꿈 많은 학생이었던 그는 누구보다도 꼴찌들의 고충을 잘 알기에 바로 그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의 삶이 증명하듯 꼴찌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다. 중고등학교 교훈이 뭔지 알지? 잘 살자 교훈이다. 여러분들 열심히 해서 잘 살아. 다음 후배들에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석 대표는 1등, 꼴찌 모두 당당한 사회의 주춧돌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장학금을 받은 후배들이 직접 그에게 쓴 편지. 이번 장학금을 계기로 모든 일에 열심히 노력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배님이 하신 말 한마디가 와닿았습니다. 오늘의 땀이 내일의 결실이다. 이 말을 듣고 저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공부도 못하고 집이 넉넉하지 않지만 이번 장학금을 계기로 모든 일에 열심히 노력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학교 입장에서 봐서도 좀 국제적으로 이렇게 성공을 했는 이런 선배가 나왔다는 것이 큰 자부심이고 학생들한테도 자긍심을 가지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레는 발걸음으로 처음 후배들 앞에 서게 된 오영석 대표. 아니 입안에 이어 들어오니까 뭐 신성일 씨도 앉아있고 가 있긴 해.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힘이 들었나 하면 60이 넘은 지금에도 후회를 해. 왜 그때 주어졌던 그 시기에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고. 그래야 되는 것은 내가 잘 돼야 남을 잘 되게 도울 수 있다고. 그렇지. 박수 치고 끝내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선배님께서 오셔가지고 수능 공부한다고 힘들어 있는 저희 후배들에게 앞으로 공부를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명강의를 주셔서 저희가 앞으로 또 열심히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삶은 파란만장했다. 권투 선수를 꿈꾸던 시절. 가난을 부모 탓으로 돌리지 않고 직접 현실에 뛰어들 정도로 의지가 강한 청년이었다. 그날 저녁 반가운 얼굴들을 만났다. 그동안의 긴 공백이 무색할 만큼 어느새 스스럼 없던 옛 시절로 돌아가고 있었다. 친구들이 기억하는 오영석 대표는 운동으로 단련된 의지가 강한 학생이었다. 근데 강당에서 권투 시합을 시켰는데 영석이가 그때 막 코피 났다고. 그때 영석이를 우리 학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가요. 그래서 우리 김건수 선생이 하신 말씀이 있다 가요. 저 영석이 점마 저거는 나중에 크게 될 놈이라고 전부 인간 만들라고 그 선생이 정말 노력했어. 근데 그 영향을 내가 볼 때는 많이 받아가 오늘날 잘 됐네. 잘 된 거야. 나도 그렇죠. 잘 살자로 건배합시다. 잘 살자. 잘 살자. 아이고. 이번에는 내친 김에 서울에서 패션업을 할 때 도움을 받았던 지인들을 찾았다.
패션 디자이너의 꿈을 안고 상경한 오영석 대표. 그는 1978년 이곳에 의상실을 차렸다. 대구 패션 산업의 오늘의 그 기초 역할을 했어요. 그 역할의 그 전략들이 다시 말해 대구로 고향을 아끼는 그 멘토링이 대구 패션이 한강 이남에서 가장 효자 브랜드로서 백화점에 인정받고 있고 지금 또 50여 개 브랜드가 한 200개 점포를 갖고 있다는 것은 바로 오 선생님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오영석이라는 사람이 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 일도 하나의 자기 나름대로의 컨셉이 있을 거다 하는 거예요. 컨셉을 잡을 수 있었던 거는 패션에서 배운 공부가 지금의 기초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모국 방문 마지막 날. 오영석 대표는 특별한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 미리 이곳을 찾았다. 또 정성을 많이 담았죠, 이번에. 아이고야, 색깔 안으로, 좋다야. 안으로 이렇게 하면은 된장 색깔이 황금색의 된장이 나오죠. 맞아요. 이야, 손으로 있는 이런 손으로 해야지. 무슨 한국의 우수한 된장을 알리기 위해서 처가방 우수 고객 20명을 한국으로 초청한 것이다. 미리 와서 된장을 맛보고 있는 그는 이렇게 준비가 철저하다. 다른 분들은 오셔서 여기 둘러보시면은 그냥 보신 것 같고도 다 만족을 하시고 아, 이게 대단하구나, 굉장히 잘하고 있구나 라고 그냥 판단을 해버립니다. 오영석 사장님은 그렇지 않고 오셔서 만드는 전 과정을 다 보고 직접 또 만들어 보시고 장도 담아 보시고 담은 걸 갖고 또 확인도 하시고 그렇게 다 하시죠. 그날 오후 일본 손님들이 드디어 이곳을 방문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한국 하면 불고기밖에 모르던 일본인들. 이렇게 한국 된장 공장을 찾아올 수 있었던 것도 오영석 대표의 힘이 크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의 맛을 배우며 한국의 문화를 알아가는 데 그는 큰 역할을 한 것이다. 니혼도가 どうですか? 고유니 미소 찍는 데스까? 니혼도. 니혼도 한국과 そんなに 차이가 ない ですね. 석분과 소유가도 変わって ない ですね. 일본하고 한국하고는 일본에도 이런 식으로 저녁에 어릴 때 자기네가 해봤다고. 임진왜란 당시 조선에 귀화해 큰 공을 세운 일본인 장수 사야카, 즉 김충선 장군을 모신 곳. 한일 우호의 가교인 이곳에 오영석 대표와 그의 고객들이 방문했다. 예절의 나라 조선을 동경해 외장이라는 신분을 버리고 조선에 투항한 김충선 장군. 매년 일본인 관광객 2천 명이 찾는 이곳에 오영석 대표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문화 교류를 통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의 다도 문화를 처음으로 접하는 그의 고객들은 이 문화가 마냥 신기할 뿐이다. 일본 우익들의 반한 시위로 그의 우수 고객들의 한국 방문도 무의미한 듯 이곳 시노쿠보 거리는 한산하기만 하다. 제1민단 한식넷 회장을 맡고 있는 오영석 대표. 본격적인 한일 우호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동경 올림픽 유치를 지원하는 대규모 행사를 계획한 것이다. 그는 일일이 한식당을 돌며 일본 내 반한 시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한류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직접 발로 뛰어다닌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에 많은 데모가 일어나고 있을 때 또 우리도 데모를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올림픽 유치, 2020년 올림픽 유치를 후원하는 그런 행사를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손은 가와리니
K-팝의 확산을 위해 그가 사재를 털어 만든 공연장. 그는 이곳에서 도쿄올림픽 유치를 위한 행사를 마련했다. 한류 가수의 축하 무대가 이어지고 K-팝으로 또 하나의 한류를 이어가는 그들을 보며 오영석 대표는 흐뭇하기만 하다. 그리고 오늘의 행사를 기획한 오영석 대표가 소개된다. 会長でいらっしゃいます大洋作様、大洋作会長より皆様にご挨拶を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大きな拍手でお迎えくださいませ。補助6店舗応援しました。それからその代わりの14店舗が一緒になって70店舗が今回のオリンピックのこういうスタンプなりのところに一緒にやっておりました。 감사합니다. 그는 이런 행사에 그치지 않고 일본 정치계의 거물들에게도 많은 협조를 구하고 있다. 確かに今日本と韓国との間ではいろんな問題がありますしかしですねやっぱり隣国同士ですから私は仲良くしなければいけないと思ってますしそれから王さんもですねやっぱり本当に地域の人たちと 溶け込んで国の政治、国同士の政治はいろんなことがあっても、やっぱり人と人との付き合いというのを非常に大切にしていますね。 제1동포의 권익을 대변하는 이곳에서도 역시 오영석 대표를 만날 수 있다. 현재 민단 부단장으로서 동포들이 일본 사회에 뿌리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신주쿠지부에서도 지단장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 동포 사회를 위해서 우리 동포 사회가 단결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투쟁을 해오셨고 그 뭐 우리 한식 문화를 일본 사회에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분이었거든요. 하루의 힘든 일과를 마치고 가족들과 함께 맞이하는 식사 시간은 그에게 최고의 즐거움. 오늘 밖에 하루 정도 된다. 이거 안 오니까 뭐. 이 김치가 김치 우리 김치가 최고다. 이야. 90년대는 바쁜 업무 탓에 하루 24시간이 모자란 그지만 그에겐 늘 든든한 가족이 있다. 이제는 모두 성인이 된 자녀들과 사업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행복을 나눈다. 지금 한국에 있는 처가방처럼 예를 들면 제가 뭐 다른 회사에 들어갔었더라면 그렇게는 못했을 텐데 지금은 이제 물론 이제 저희 아버지의 조언을 받으면서 하고는 있지만 제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이렇게 가족 회의 같은 걸 하면서 또 나오는 아이디어를 또 바로 반영을 또 하면서 이제 자꾸 만들어 나가는데. 오영석 대표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꿈이 있다. 1층은 전시관, 전시관이 아니고 1층은 식품, 예. 2층은 식당, 3층은 박물관, 그리고 4층에 요리학원. 그런 식으로 해서 전층을 여기다. 이거는 내가 2015년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는 기회를 반드시 손에 쥐게 된다는 오영석 대표. 김치를 가져다 팔던 작은 가게에서 출발해 이제는 일본 전역에 우리 김치를 알리고 있다. 한국 전통의 맛을 지키며 일본 열도에 맛있는 한류를 일으키고 있는 남자. 일단은 한류를 또 하고 계신데 거기에 또 패션까지 더해진다면 제가 맨날 이제 응원하고 업어드리고 그러지 않을까요? 패션으로 한일 교류를 시작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이제는 음식을 통해
양국의 문화 교류 역할을 하고 있는 그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 2013년 이 스카이투리에서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 20년, 2016년까지 일본 전 국민들에게 김치가 일본 식탁 위에 놓여지는 것을 꿈꾸면서 열심히 전진하겠습니다. 오늘날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한식과 김치에 우리의 문화를 담고자 하는 뚝심 하나였다. 그렇게 한국 전통의 맛을 지키며 그의 도전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